아빠 솔직히 말해봐. 엄마 말이 사실이야? 어? 아빠 또 바람난 거야? 아 공주야 너까지 왜 이래. 아빠는 진짜 결백하다. 하는 우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. 입에 침이나 발라 이 자식아. 아 당신이 말로 왜 딸 앞에서 정말 이럴 거야. 야 공주야 너도 알 건 알아야 된다. 너 나중에 네 아빠 같은 인간 만나서 결혼하면 인생 쫑 치는 거야. 인생 쫑 똥바가지 뒤집어 쓰는 거야. 걱정 마. 난 절대 결혼 안 할 거니까. 아주 자부심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. 저 정말 억울해요. 아 비즈니스 때문에 사람 만나다가 졸지에 불려들어서 이 꼴다가니 이게 어디 사람 사는 겁니까? 사람 사는 거 아니고 자네가 더 잘하는구만.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달리 없다는 거 자네 모르나? 잔소리 젊어. 있는 여자 딱 반으로 잘라서 이혼해. 이혼? 미쳤냐 내가? 나 나중에 정치할 사람이야. 지원 국회의원 될 사람이라고. 근데 왜 내가 이혼을 해? 내가 뭘 잘못했다고. 뭐라? 각서 조경순 남편 한기철은 두 번 다시 바람을 피지 않을 것이며 아내 조경순에게 끝까지 충실할 것을 약속한 2015년 4월 인준아와 만났어. 인준아 뭐 국회의원? 시의원? 그래 어디 한번 나가봐. 내가 당신이 내 앞에서 쓴 이 각서들 대문짝만 전단지를 뿌려가지고 내가 천지사방에 다 뿌릴 테니까. 그래 잘한다 잘해. 아우 장모님 아 지게 내꺼 내꺼 나도 100% 엄마 편이야. 아빠 정말 싫어. 남자 빨라기가 싫어. 공주야 글쎄 그게 아니라니까. 내가 내일 당장 골프장 찾아가서 고년 아주 요절을 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. 그년? 네 골프장 방세리 생사는 잡지만 방프로 걔가 뭔 잘못했다고. 잘 들어 내가 전에부터 분명히 말했지. 집안일은 당신이 책임지고 바깥일은 내가 책임진다고. 그런 일로 골프장이 나타나기만 해봐. 근데 내가 절대 용서 안 해. 잘하는 거 아니 저